거리가 멀긴 하네. 근데 거리 두기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기 있어요. 자 체크. 아 이걸로 뽑는 거. 아 그렇구나. 자 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거 저도 막살봐. 자 야 우리 왜 왔냐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왔죠 지민씨? 파마를 한 지민씨? 저요?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파마 왜 대답 안 하냐? 네? 파마 왜 끝에 안 했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애 첫 파마예요. 저희 왜 왔냐? 저희가 한국의 명절 정월 대보름이 5일 전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아 이제 정월 대보름 뭐 그 저 해외에 계신 이제 외국 아미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는 이 명절이 있어가지고 없죠. 이제 좀 늦었지만 저 이제 부럼깨기라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부럼 깨보셨어요? 부럼 저 옛날에 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대보름에 뭐 오곡 뭐 먹잖아요. 오곡 뭐 호두 깨서 그런 거 해봤던 것 같은데. 약과 저, 많이 먹었어요. 뭐 밤 그렇죠. 호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든든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밤 호두, 은행, 잣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갖다가 깨물어버리는 그런 풍속. 조현 씨 때는 그 약간 이게 약간 대회 같은 느낌으로 다들 참여를 했대. 아 그래요? 이 안 좋은 영감님들 도와가지고 깨고. 그러다 약간, 사고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동네 대회 이런 건가? 아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이 모든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뭐 호두 2로 깨기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땜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딱 액땜해서. 그렇죠 그렇죠. 부스럼 안 나게 해줍소사. 옛날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았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부스럼 깨기가 그런 의미인지는 부스럼 깨기 아닌가요? 부스럼 깨기의 줄임말 아닌가. 쓰가 이제 무음이 된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액땜이네. 그래서 보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스럼 깨물자 혹은 올 한 해 무사 태평하고 부스럼 안 나게 해주소서라는 주원이나 축원서를 함께 외운다고 합니다. 그 저기 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저기 이게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15일. 음력. 그래서 2월 15일인데 그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음력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저희는 잘 몰라요. 원래 이제 그 동양에서 세던 날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해외 아미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집에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번 워낫 네, 깨보도록 합시다. 저 워낙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네. 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아 맞아 이걸로 했어. 사실 이거였지 어릴 때는. 저 이거 밟아서 깼었어. 이거 아니면 이제 바닥에 이거 호두 두고 망치로. 그죠 아버지가 거. 항상 그 조그만 손망치. 요걸로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이제 책상에 뭐 생기고. 밑에 수건 깔아놓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 아 맞아 수건 깔고 했었어요. 덮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그냥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리는 호두를 얼마나 깨 먹어볼까? 살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두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만든 특히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하고 또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가구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호두나무입니다. 월넛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 가구가 엄청 이제 고급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 바뀐 거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네. 월넛 많이 쓰지. 월넛 아메리카 월넛 유명해요. 자 한번 깨볼까요? 이 깨면 되는 건가? 오! 아니 근데 확실히 그건 있대. 이거 깨먹는 거랑 야 이게 이 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지렛대 원리네. 자 이거 뭐 브럼 깨물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말을 하네. 브럼 깨물자. 브럼 깨물자. 어? 브럼쥬? 해보시죠. 뭐 아플 거 다 아팠잖아 이제. 그렇지. 부스럼이 뭐 있나? 그럼. 뭐. 맹장도 떼고. 자 코로나. 냈지요.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물자. 야 너. 내 역시 맹장 아플 거라고. 엄마 껍질 먹은 거 아프더라. 이제 저 이제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그래. 시작하고. 이거 회복 다 한 거. 그러면 이틀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야, 약 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야, 약 안 주지? 나 볼 때?
네. 네. 근데 역시 망치로 깨먹는 건 감성이 있는 것 같아. 감성이 좋잖아. 거의 안 좋대. 안 좋다고? 네. 이거 바르는 거 약만 주지. 어? 왜 안 좋지? 뭐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그래? 나는 수술 잘못 갔습니다. 그 정도 때. 나는 그 또 고름 차와서 고름표로 갔잖아. 나는 무서웠어. 아니 갑자기 옆에서 그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 왜 맹장 걸려본 사람? 이쪽 되신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지고 아니 그냥 빨리 생길 지금 빨리 가서 빨리. 빨리 때. 네. 저는 이제 미맹이라고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아니야 투어 할 때 그러면 힘드니까 지금 빨리 때 가서. 아니 그 자세에서 뗄 수 있어요. 저 지금 뗄게요. 뭐 안 뜨죠. 그럴까? 그걸 떼주겠냐고. 안 뜨죠, 안 뜨죠. 아니 평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다며. 네. 안 그런 사람 많아. 염증 거의 안 걸려. 생기면은 이게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그때 생기나 봐. 나도 사실 왜 걸리는지 모르지. 그게 근데 사실 뭔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왜 발생? 그게 왜 남아 있는지 충수가 왜 있는지도 그러니까. 모른다잖아. 그게 원래 쓸모 없대매요. 퇴화기관이래. 그러니까 꼬리뼈 같은 거지. 뭐. 뭐 꼬리뼈.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어. 약과 먹었죠. 예전에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봉지에 해가지고 싸게 팔잖아. 200원이래. 미니 약과.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 요즘 안 지내지만 제사 옛날에 지내면은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 먹고 싶어서.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크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 아니 우리는 과자는 안 올려. 아 진짜요? 아니 뭐 했었어요? 정월 대보름 오면은. 아니 이제 그 설 경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뭐 몰라 우리 부모님 좀 많이 했어. 동지 때도 뭐 꼭 팥죽 뭐 그냥 항상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송 생각난다. 팥죽송 뭐 이런 것들 막 엄청 뭐라고요? 팥죽송 생각난다. 팥죽송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그 진짜 우리만 알걸? 아 90년대생들은 다 안다 팥죽송. 자 90년대생 알겠지. 네. 어렸을 때 팥죽 안 좋아했었는데. 아니 근황 후식기 근황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맹장염 걸리신 건 제가 알고 그거 말고 또 뭐 하셨는지. 나 뭐였지? 뭘 막? 나 막 작업하고 했던 것 같은데? 작업? 나 스테어 라이브 했잖아. 아 그쵸 그건 이제 들어봤고 뭔가 불렀어.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 시기 때 그 휴식 때 그냥 뭐 안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네. 쉬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쉬었어요? 쉬고 예 레슨 받고. 레슨? 네. 무슨 레슨? 정국이 춤 레슨 받더만. 저 보컬 레슨 받고. 콜 레슨? 네. 영어 레슨 좀 받았으나?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레슨? 나 운전 면허 레슨 받아. Excuse me? 아니 지금 생애 첫 파마라면서요?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또 이쁨 받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테니스 잘 칠 것 같아요. 테니스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지민이 글을 보셨다면 소리 들어주세요. 벌 세우고 싶으신가 봐 너. 자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 때 흥분. 아하 어? 보이시나요? 남주현 팔뚝 안 보실 것 같은데 더 긁어진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자 콘서트를 하면은 탈의를 할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탈의? 탈의는 이제 운동할 때. 자 Please stay alive.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뭐 형 노래 제목을 코로나 뭐 저 코로나 걸렸을 때 뭐 많이 아프셨어요? 정신? 아프진 않은데 배가 아파서 병원 가서 떼고. 아 근데 맞다 쟤는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 사실 얘는 너 불쌍한 게 다 좀 같이 걸리냐. 아니 근데 그 원래 맹장 걸려도 열 올라가. 나 그때 열 40도까지 올라갔었잖아. 아 그래요? 그 염증 때문에 그랬어. 그건 너가 무증상인데 그게 아파서 올라간 거 아닐까? 나 그때 일본에서 약 막 실려갔었잖아 열 올라가. 지금 콘서트 얘기가 엄청 많아요. 형 웃으면서 실려갔지. 콘서트 갈 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알을 쟁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2년 거의 잠깐만 여기 날짜 안 나왔지 아직? 날짜 나왔나? 안 나왔지? 나왔어요? 나왔어? 3월 9일? 이해가 돼? 아니 10일인데? 아 형 생일 나왔네? 아프다. 아 개탔네! 뭐하지 마시고 나 형. 아 개탔어! 그 이제 거의 한 2년 반 만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파이널 콘서트 이후로 2년 한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아 저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아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예. 진짜 한평 못 지운다고? 예. 뭐 근데 이제 이 열기는 이제 또 소리만으로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박수나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왔는데 몸짓은 가능한가? 춤도 못 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기립이 되나요? 기립? 아니 뭐 이거 기립 안 되고. 아 진짜? 네, 약간 하계의 약간 스타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야 돼. 아 근데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아니 뭐 바라클라바 같은 거 하진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가 뭐예요? 유식한 남자. 이렇게 막 이렇게 복면 같은 거 쓰고 하지. 아 그렇죠. 맞구나. 그런 거 말고 거리 두고. 그건 너무 위협적이다. 근데 상황이 좀 쉽겠다. 3월? 살살하게 이제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센츄리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일어서지 못하고 미세먼지 장난 아니겠다. 소리를 또 못 지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 딱.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죠. 20일인데 지금 이제 3주 2월은 또 짧잖아. 이번 2월 좀 짧나? 몇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3주 남았습니다. 3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아 이제 저기 태형이 복귀하면 다시. 아, 태형 씨가 아직 복귀를 못했어요. 예. 안 끝나겠니? 이제 거의 막바질 거야. 아마. 어제 태형이랑 거의 한 2시간 영통한 거. 아 그래? 네. 진짜 심심한 것 같다. 뭐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 아, 뭐, 톡방에서는 보지만 이제 잘 지내고 있어. 뭐 하는데? 그냥 있든. 아니, 서로 영통. 뭘 하겠냐? 영통하면서. 그리고 작업을 한다든지 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턱걸이하고. 아 서로 턱걸이하고. 네, 영통하면서. 아 볼만 하겠는데. 아 네, 진짜 우리. 아프지 말자 올해는. 우리 브럼도 깼으니까 내가 작년에 브럼을 안 깨서 아팠던 건가. 그러니까 올해 브럼을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그리고 우리 아플 거 다 아팠어요. 액땜 했잖아요. 지금 뭐 맹장에 뭐 코로나에 이미 화려하게 이미 한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뭐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그렇죠. 네. 돌파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의 아니 거기라네. 내가 좀 잘랐어. 이제 조만간 좀 자른 거야. 뭔가 약간 타겠는데요. 원래 좀더 길었는데 좀 잘랐어. 아 이제 나도 돌파지. 뭐 우리 셋다 돌파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네 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갔지만은 뭐 그러니까 화장실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도 걸렸어. 근데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였는데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아무튼 스치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슈퍼왕자. 우리는 슈퍼왕자. 그러니까. 아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지민 씨 인스타 하세요. 네. 근데 인스타 그 호빈 진짜 잘하더라. 아 호빈은 야, 딱 호빈은 컨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꾸미는 거. 피드를 꾸미는 거 맞아. 피드 그 데코레이션 구성형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하얀색으로 올려서 인스타 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설정인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사진 올릴 때 뭐 아 한 칸씩 건너뛰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 아 폴라로이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자기가 폴라로 찍는 거잖아. 아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폴라로이드를 올리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게 거예요? 화면 걔가 화면 이 겉에를 크롭을 해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만. 근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걔가 나보다 훨씬 인자랄이라. 뭐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하는 거. 근데 후회하더라고요. 호빈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찍어야 된다고.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시작하는 거. 바로 와. 뭐 하면은 아니 그 좋아요 머신이라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별명이 이제 좋아요.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아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호빈이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오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코딩을 배웠나? 아마 코딩을 배우지 않았나. 윤경권 보면은 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윤경 아까 재밌어.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이던데. 아 나 좀 힘들어 솔직히. 세 군데 세 군데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트위터, 위버스, 인스타그램. 근데 아 저는 만약에 사진이 거... 없어 이제. 사진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니까. 나 사진 안 찍으니까. 응, 사진 안 찍지. 셀카도 야 그 올리려고 찍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구분을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윗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이제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이제 트위터 쪽에 올릴 거고 위버스랑 나눠서. 트위터 쪽. 그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이제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털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는
약간 이제 좀 그냥 개인적인 되게 그냥 뭔가 아, 저 이러고 살아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진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못하는 거. 아우 감사하고. 진영도 좀 웃기게 잘하더만. 진영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 그 형은. 뭔가 그 재능이잖아 재능. 확실히 깨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그러니까 맛있 저런 파는 거 말고 아, 또 네. 느낌이 다르네 이런 뭔가. 아 감성이 있어. 어릴 적 생각나네. 자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그냥. 네. 왜 호두를 먹었을까 이게 뇌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 걸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아하. 네. 아 진짜, 그런 말 좀 아니야. 아 진짜 비싸게 생겼잖아. 처음 들어봤어. 어 그냥 우리 아버지 함정으로 마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 먹으려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많이 먹어. 다이어트 많이 먹지. 아 그리고 예전 어르신들 특 항상 두 개 두고 다니면서. 맞아. 근데 뭔가 주섬주섬주섬 막 다 익혔어요? 많이 했었지. 손지 아픈데. 아 맞아. 예, 이거 왜 하는 거야? 그게 약간 약간 재밌어서 하는 건가? 아니, 오,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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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념을 그렸어요. 저 양념 같은데. 오, 멋있는데? 나 놀랬어, 막 깼는데. 왜 깼냐고. 사과 갖다 줘, 사과. 왜 깼지, 이러면. 옛날에 스피너젤 기억나? 어 이게 너무 아니, 이게 좀 물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이렇게 깨먹는 호두인 것 같아. 나도 이게 왜 됐지 싶더라. 강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깰 수 있는데. 응? 이걸로 깰 수 있어. 아 딱밤으로 계속 호두 깨는 걸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아 근데 이건 깨겠다 이거. 아 이거 말고 이건 되고 진짜 딱딱한 것들 있잖아. 근데 치면은 깨지는데 손이 안 넘어. 근데 그거는 그 딴다는 거 약간 요거랑 색이 좀 달라. 네, 맞아, 맞아. 진짜 진해. 좀 생. 이거 이거는 내 이건 내가 봤을 때 수입인 것 같아. 크기 또 좀 생긴 거. 좀 줘봐봐, 좀 줘봐봐. 어, 그래서 수입인 것 같아 이거. 좀 작지 작고. 봐봐, 워낙 미국이야. 아 그래.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진짜 단단해. 너 한국 돌이 진짜 단단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이 그 석조가 어 단단한 거. 석탑 막 우리 막 보면 어릴 적에 석탑 같은 거 진짜. 화강암. 우리나라 화강암. 깨는데 그 대단한 거래 보여. 대단한 거죠. 돌이 진짜 단단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호두도 단단하다. 저도 얼마 전에 경주 가서. 형님도 단단하잖아요. 형도 단단하지. 마음도 단단하고. 나의 두개골이 단단하게. 형 어?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아 근데 진짜 이제 좀 슬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아 서킷 시작해야 돼. 어, 나 너 했다가 너 EMOM인가 그 했다가. 너 토할 거 했다며? EMOM이 뭐지? 그, 뭔지 모르나 나랑 그 내가 하는 아, 그거 맞아 했다가 아니 그거를 웨이트를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어. 근데 그게 진짜 살이 잘 빠지더라.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살 빼고 20초 쉬고 와 너무 힘들더라.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아 저도요. 아니 연습하면 좀 빠질 거예요. 이제 연습하고 그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뛰고 해야 돼. 몸 좀 만들어야지. 반성 좀 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저 먹고 다 먹고 운동도 운동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지금 몇 킬로냐? 저희 지금 이제 76 정도. 76? 어 너 80, 80이라는 소문 들었어. 아니요 무슨 80은 제 인생에서 한 번 본 적 없고 76 형 몇 킬로야? 나? 네 나 아까 나오려고 했는데 63? 아 63 60까지 빼야 되긴 해. 비슷해 지금 60.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영이 61kg인가 그런 61kg래요. 응. 근데 키가 아, 저랑 거의 한 2cm 차이 나나? 1.5cm 차이 나나? 진짜 빨라. 그 형이 저랑 똑같아. 그 형 운동 좀 해야 돼. 근데 그 형은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kg예요.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니까? 그 형이 체지방이 진짜 적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밥을 안 먹잖아 그 형은. 이게 뼈도 잘생긴 게 이게 타고나야 돼 이게. 컴탑을 게임한다고 밥을 안 먹는다. 요새 쟤 그렇게 많이 하나? 모르겠어. 야 근데 그 아니 자기가 그렇다잖아. 밥 먹는 거 게임 안 한다. 아니, 게임한 거 밥 안 먹는다. 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 아 난 게임은 저 오기 전에 라면 먹고 왔는데 무슨 아 이해 못하네. 무슨 맛있는 라면 먹겠죠? 맛있는 거 먹어. 나도 맛있는 라면 먹겠죠. 나 원래 한국에 있으면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저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저는 컵라면은 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그래. 예. 네. 무조건 그래야지.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 밤이 아니야. 이거 크잖아 원래 한국 밤. 아저씨가 다 이만하잖아. 근데 한 옆에 이제 한 저기 한 70살 그게 옛날에 조선 땅에는 이게 크다란 게 한국 밤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호두
난 다 먹었다. 약간 저도 예. 아까 이걸 뭐라고 하더라?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입맛이 확 그냥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그런 거 근데 이게 퍼즐 입에 들어간다. 이거 그거잖아요. 강냉이 그 튀김. 아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이거 이름이 부스러 만나게 해줍소서. 그거 맛있는 거다. 부스럼이 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치? 부스럼 피부에 부스럼이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내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은 브이앱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제 이제 한국에는 이런 왜요? 이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월대보름 인사도 한번 드리고 정월대보름이니까 올해는 이제 같이 부럼을 싹 브레이킹 그러니까 설 이후에 맞는 저 지금 브이앱 엄청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잘 섰지. 그래서 인사 좀 늘고. 아 이제 술을 이제 좀 적응해서 이제 부위업도 좀 자주 하고. 이제 복귀 해야죠. 쉬었잖아.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와. 제이홉의 이제 V 앱으로 시작해가지고. 맞아. 한번 쫙 밀어보려고 합니다. 제이홉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이홉이라는. 그럼 뭐라 해야 되지? 우선 또 더 어색한 것 같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 많이 분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대. 그러니까요. 자주 좀 보여드릴 걸. 저희가 나빴습니다. 안 보인 거 보이세요? 살쪄가지고. 이거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 아니야, 물이 좀 많이 부어 있기도 해. 사실 많이 살 많이 쪘지. 사실 백트입니다. 사실 예,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좀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쫙 그래가지고 그럼 싹 해서 3주면 형님 나지. 사실 3주면 충분해. 충분하지. 5kg도 빼지. 짐이 너무 좋아. 좋죠. 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많이 좋지. 괜찮죠?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지. 준수하지. 괜찮지. 좋지. 자, 정말 외국어 너무 알아서. 아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내림이가 굉장히 많네요. 시라 건들면 안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는데요. 또 아미가를 보는 거니까. 약간 좀 몸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이신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아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6학년 올라가. 6학년.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약간 뭔가 6층에서 나 고학년이야 이씨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조언 한번 해주시죠 형님. 13살이에요 형님. 6학년 때 나 6학년이면 Z세대 끝일 것 같은데 거의. 6학년이면 몇 년생이에요? 13살이니까 13살이니까 빼기 16해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연생하러 왔을 때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전에 그래, 뭐 친구들이랑 그래, 제일 뭐 중학교 가기 전이니까 뭐. 아 떨리겠다. 떨리지. 근데 학교를 요즘 잘 못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됐어. 때문에.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 아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2교시 듣고 조퇴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수능이 왜 중요하다. 수능 중요하지. 길을 죽여놔요. 수능 중요하지. 왜 길을 죽여? 원래 윤경 그런 거 잘하잖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 각 나라로 와달라는 분들. Say hello in Asia. 자. 아 근데 진짜 좀 투어 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투어 하고 싶다. 2022년도 또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세요? 형님은요?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난다. 아 진짜 너무 부장님 같다. 씨. 아, 스스로 되게 좀 떨어지는데 22년도에는 제 목표라 그냥 뭐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목표 아닐까? 그니까 우리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런 적이 없으니까 또.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해야죠. 네. 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사실 재작년부터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작년에는 또 지민 오빠 아따맘마 동동이 같다는데요. 약간 옷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저런 거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동동이 표정 있잖아 이거. 눈 있다만 하잖아요. 동동이도 동동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동동 형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네. 아프지 말고 진짜 공연도 많이 하고 좀 뭔가 좀 저기 전 세계 방방곡곡 좀 갔으면 좋겠네요. 네.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어요. 그럼 운동해야지. 충분해요? 운동해야지. 그렇지. 근데 원래 어떻게 더 예뻐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네, 가끔 전시를 가면 이제 당신의 그린 이제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아 그래? 네. 저를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젊은 화가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 뭐 블랙스완 같은 거 하는 약간 이렇게 화이트 팍팍싹 이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당신의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몸 만들어서 와야죠. 운동해야지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전도사. 예. 네.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 전담을 해주시는 분이 네. 그 태영이랑 그 밀접이 돼가지고 걸리진 않으셨는데. 아 리얼? 네. 아 지금 격리하고 계시구나. 아 격리하고 경리 끝났지. 아 이제 끝났어요? 아. 이제 왜냐면 그 밀접도 소장은 격리가 줄이지 않나? 네, 이제 아마 뭐 맞고 뭐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차까지 끝났으면. 네, 이미 뭐 근데 거의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 근데 그래서 좀 못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아니 방역 수칙이 매일 바뀌니까 매일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해야 돼. 쉽지 않죠. 네, 진짜.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단 당면하고 있는 한국 콘서트부터 잘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공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해답을 해서 뭐 네. 저희 올해 어떻게 할 겁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뭐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우리 저기 3월에 우리 얼마나 뭐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네.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좀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그게 사실 진짜 해야겠다. 아 근데 그 관객 수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실 황송하지만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진짜 다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걸 다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치, 이거 몇 그 인원은 안 나간 거지? 아 제가 알기로 지금 나갔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이제 계속 매일 박정이 아 기초 사자 기초 사고 싶다. 사실 5만 명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5만 명 하고 한국에서는 적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형이 한 게 아니냐 이거. 5만 명 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른 보고 계시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그럼, 막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맞아요. 거니까.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분들 공연하시는 거 뭐 예, 저 회사 뭐 뉴이스트 선배님들 뭐 막 공연하시고 막 이렇게 수칙 지키셔서 막 박수로 막 하시고 그 왜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 쳐. 다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ake some hands 준비하세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고 몇 분이 계시든 간에 또 이 라이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뭐 항상 다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주 오고 네. 또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다 하셨으니까 그 시기에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네. 저도 오늘 운동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올해 덕담 한 마디씩 하시고 이제 정월 대보름 뭐 늘 정월 대보름이니까 덕담 한 마디씩 하고 뭐 서로 그냥 이렇게 저한테 한 마디 해주시죠. 지민이는 파이팅해. 열심히 하고 그렇지. 덕담을 잘 모르시죠 형님. 아 이제 뭐 아플 대로 아팠으니까 그렇죠. 우리 셋은 이제 아플 대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지금 이제 우리는 슈퍼 황태자입니다. 경기 20일 경험자예요 지금. 너무 많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진짜 건강하게 콘서트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제일 최고. 네. 덕담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방탄에게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란 얘기밖에
그러니까. 예,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뭐든 그렇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 양화대교 한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하라는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길 기원하면서 빨리 한번 해봅시다. 아미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네. 자 우리 딱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정월 되고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불험 깨물자 원래 부럼 깨물자 앙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 그런 거지. 부럼 깨물자 앙 이런 거라고요? 어 괜찮은데? 어, 내가 알기로 그래 물자. 나 몰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었어. 아 이거 하나씩 들고. 나도 그 지민 씨 그래도 아니 내가 아니 그거를 그걸 먹을 때 하는 거야.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깨줄 테니까. 부럼 깨물자 앙. 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부럼 깨물자 앙. 부럼 깨물자 앙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난 이게 달달한 게 좋아서. 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해 한번 하트 싹 한번 해주시면 그래.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부러움을 깨울 테니 너네는 하트를 쓰라. 아 그래 우리들이 한번. 그래, 우리는 딱 하면 돼. 난 이걸로 난 달달하게 좋아. 어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두 뭐야? 호두 아니, 뭐야? 하트야? 호두 뭐야? 아니, 호두 뭐야? 자 가까이서 좀 호두 뭐야? 호두 뭐야? 캡처 아니, 하트 미쳐버렸네.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호두? 와, 하트가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 나 이러고 있을게. 갑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얼른. 야, 브롬 깨물자. 안 나왔어, 그래. 하나, 둘, 셋. 브롬 깨물자! 앙! 야, 생각해볼까? 눌러야 돼. 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냐? 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롬 깨물자. 아, 그래, 얼른 한번. 아, 제가 그쪽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아니다. 먼저. 너무 가깝나? 그래.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